오늘은 K마트에 가서 봉투를 사왔어요. 이거 봉투는 이제 옷 보낼 때 옷 주문이 들어와서 옷 보내려고 샀어요. 그리고 이거는 스토리지백인데요. 이제 여기다가 옷을 넣고 이 봉투에 넣어서 같이 보낼 거예요. 그리고 레드닷에 가서 테이프도 사왔습니다. 며칠 전에 오피스 워크에 가니까 이 테이프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오늘 레드닷에 가보니까 팔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50m에 2불. 싸죠?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. 포장할 때 쓸 수 있는 이렇게 파우치를 준비해놨어요. 이게 안에 보면은 테이프, 작은 테이프랑 이거는 여분이고, 그리고 딱풀, 그리고 줄자, 작은 가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그래서 포장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담아놓으면 막 찾지도 않아도 되고 편해요. 포장할 때 좋은 거는 이런 폴리백인데요. 이렇게 비닐처럼 돼 있는 재질이고요. 그냥 이제 물건 넣고 요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은 포장이 완료되는 그런 포장지입니다. 주문이 두 개가 들어와가지고 포장을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. 이거는 딱 여기에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 딱 맞더라고요. 이제 부피가 커가지고 근데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사용할 수 있었고 받는 사람이 봤을 때 아무래도 중고 옷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이제 물건을 봤을 때 조금 더 좋아 보이게 조금 더 깨끗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림질도 하고 세탁도 했습니다. 얼마에 200g 매일 아침에 우체국에 가서 두 개는 그냥 드랍하면 되고 이거는 그 우표 페이 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.